그 소녀의 존재는 몰래 감춰져 왔었다. 하지만 그 소녀를 아는 사람은 그녀를 무기라고 말했다.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단순한 도구라고. 바이올렛 에버가든, 너는 아직 쓸만하다. 일할 수 있어. 여기에서 말이야. 우편물 불려는 거 어려우려나? 자동 수기인형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이올렛, 전쟁은 이제 끝난 거야. 저는 소령님의 도구예요. 하지만 불필요하다면 처분당해야 해요. 버려주세요. 바이올렛, 당신은 살아서 자유로운 몸이 되세요. 길베르트 소령님은 살아 계신 건가요? 이제부터 너는 많은 것을 배울 거야. 하지만 배우지 않는 것이, 모르는 것이 더 편히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바이올렛 에버가든.